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장 작업이 한창인 금속가공업체. 공장 안이 새빨간 페인트 가루로 뒤덮입니다. 가루 속 벤젠과 같은 발암 물질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상황은 양주시의 한 공장도 마찬가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가 안 되는 거잖아,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곳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소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주택가 근처나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 170여 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한 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 1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서 미세먼지 불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특사경은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했고 적발업소에 대해선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